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탱이가 김성은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는 시각이 2023년 7월 24일 새벽인데 네, 7월 24일 내 생일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 영상을 오랜만에 녹화한 거는 내가 이제 성인 ADHD를 확진을 받은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약물의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이 약물의 도움을 받은 지 이제 반년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요즘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좀 어떤 변화가 좀 있는지, 약간 뭐 그냥 이런저런 좀 정리를 좀 중간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한번 영상을 켰어요. 약의 양은 몇 달째 양이 계속 고정을 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약의 양을 유지를 하는 이유는 여기서 한번 조금 줄여봤다가 또 이게 난리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의 변화가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콘서타를 처음에 18mg에서 시작해서 지금 54mg까지 이제 늘려가지고 약의 양을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는 이유는 일단은 다른 약들을 먹어보면서 그 막 내가 뭐 머리가 아프거나 좀 그렇게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약의 양을 좀 조금씩 조절을 해가면서 이제 콘서타를 아마 하루에 54mg이 아마 최대치인가 봐요. 그래서 근데 54mg짜리 약은 없기 때문에 콘서타가 그 노란색이 18mg짜리 약이고 약간 좀 회색빛이 27mg짜리 약이에요. 그래서 그 약을 9mg씩 증량을 할 때는, 그래서 조금씩 증량을 할 때는 뭐 27mg에서 36mg으로 증량을 할 때는 다시 이제 18mg짜리 두 개를 주고, 거기서 다시 9mg을 늘릴 때는 그 18mg 하나, 27mg 하나, 그리고 다시 54mg을 증량할 때는 27mg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주나 봐. 그래서 아마 그 의료적으로 하루에 최대 복용치가 54mg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지금은 여름이라 좀 많이 흘리기는 하는데 평소에도 내가 손발에 땀이 좀 자주 나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자율신경 조절을 하는 그 그란닥신, 그거를 좀 복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 불안과 관련해서는 이제 부스피론, 이 부스피론을 복용을 하면서, 이거 불안에 대해서는 사실 불안은 좀 있는데 내가 예전하고 좀 비교를 했을 때 지금 강박은 안 하고 있어요. 강박은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우울제가 조금 양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항우울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낮에 먹는 약은 항우울제 5mg 하나를 먹고, 그 다음에 밤에는 5mg 하나, 10mg 하나 해가지고 15mg 그렇게 복용을 하고 있어요. 그 밤에 이제 15mg을 먹는 이유 중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그 기분 상태가 좀 뭐 오락가락 하는 거 있잖아. 이게 예전보단 좀 덜 하기는 해요. 근데 가끔씩 이게 약간 그 계절에 따라서 기분이 좀 바뀔 수 있다고, 요즘 이제 비가 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좀 날씨 변화가 좀 왔다 갔다 기복이 심하니까 그것 때문에 기분이 조금 오락가락 하는 게 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그냥 약의 양을 좀 몇 달째 유지를 하고 있다? 뭐 그런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자기 전에 영상을 찍은 거라서 아직 멜라토는 안 먹었는데, 이제 멜라토도 네, 수면 유도제 그대로 양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뭐 몸에서 뭐 거부반응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만 이게 좀 부작용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흔히 일어날 수는 있는 부작용인데 뭐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는 부작용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좀 몸무게가 늘었어요. 좀 살이 좀 쪘더라. 근데 이거는요, 그 콘서타라든지 졸피뎀이라든지 그 ADHD 집중력 각성과 관련해서요, 그 체격이 마르면요, 그러니까 정상 체중 범위보다 그막 마르면요, 약 처방이 안 된대요. 그 얼마 전에 이제 덕자님도 그 이제 약물 치료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쯤에 이제 본인이 몸무게가 조금 늘어서 약 처방이 가능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좀 뭐가 답답하거나 약간 그냥 내가 배가 조금 불러도 막 먹는 걸로 푸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욕이 뭐 떨어지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뭐 식사량이 줄거나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막 평소보다 이전보다 더 많이 먹어버리니까, 그래서 좀 약간 살이 좀 찌고 몸무게가 좀 늘어가지고, 전에보다 뭐 옷이 조금 끼는 느낌? 뭐 옷을 못 입는 정도는 아니에요. 다행히 뭐옷 사이즈를 뭐한 치수 늘려 입거나 뭐 그러진 않아. 근데 내가 몸무게가 그 전에 한 62에서 63 정도였거든요. 물론 내가 키가 162cm여가지고 62, 63kg이면 조금 경도인데 조금 과체중인데, 지금 이제 몸무게가 70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 10의 자리가 하나 바뀌니까, 아니 내가 어느새 이렇게 무게가 늘었나 싶은 거야. 근데 내가 그냥 좀 강박을 좀 풀었다 그랬잖아요. 강박을 푸니까 그냥 좀 답답하면 먹는 걸로 풀고 뭐 하다 보니 약간 이렇게 된거 같은데, 사실 뭐 그전과 비교해서 더 엄청나게 많이 먹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콘서트 부작용으로는 원래 이게 그 식욕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 콘서트 부작용보다는 항우울제 부작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좀 몸무게가 좀늘 수는 있다. 근데 몸무게 느는 거 정도는 뭐 이게 그렇다고 뭐 약을 뭐좀막 갑자기 뭐 다른 약으로 바꿔낸다거나 뭐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렇다고 내가 뭐 몸무게가 좀 서서히 늘어서 그렇지 막한 번에 팍 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뭐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날씨가 좀 더워서 막 엄청 과격하게 몸을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알아서 좀잘 내려갈 거니 뭐 그러라고 그러냐 하고요. 그리고 이 항우울제를 먹으면서 좀 변화된 요소가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요, 좀 예전보다 외롭지는 않아요. 예전보다 외롭지는 않는데, 그좀 너무 외롭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그 항우울제 부작용 중 하나로 그 성욕 감퇴가 올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 이게 남자든 여자든 다 해당이 된다고 그래요. 남자든 여자든 원래 이제 너무 우울이 심하면요, 그 남자든 여자든 이제 본인이 너무 힘들고 좀 어떻게든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게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뭐나 자신을 뭐 먹는 걸로 위로할 수도 있고, 뭐 게임을 해서 위로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 성적으로 자극적인 거를 많이 찾는 경우가 많대요, 우울한 사람들은. 근데 내가 어느샌가부터 좀뭐좀뭐좀 약간 좀 그렇게 자극적인 거를 봐도 생각보다 감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감흥이 없다고 말하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건데, 그 진짜요, 그 그냥 그
그냥 진짜 그냥 평상시에 그냥 나 혼자 있을 때그 그냥 요즘 이제 여름이니까 그매 주변 사람들이 막 이제 좀그 노출이 많은 옷을 막 SNS 사진을 올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사진을 봐도 그냥 어? 어? 아씨. 예전과 그 약간 이쪽이 감각이 둔해진 거예요. 내가 좀뭐 남이 막 때릴 것 같으니까 막 남이 조금만 터치해도 막 되게 예민하고 막 되게 여러 가지가 다 내가 감각이 예민하다 보니까 막 손에 땀도 나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론 나는 절대 뭐 응? 뭐그뭐 성적으로 뭐 노골적으로 뭐, 응? 뭐 누구를 되게 성적으로 바라보고 이런 경향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 내가 워낙에 그 십계명을 너무 철저하게 그 의식을 하다 보니 약간 이건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내가 내 이성이 평소에도 내 이성이 그 내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성적인 이 말초신경의 본능을 억제를 해왔었어요. 근데 이 약간 약을 먹으면서 이 변화가 성욕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 같더라고. 무슨 응? 뭐그 드래곤볼에 나오는 그 사이어인들처럼 너무 순수한 거야. 그래가지고 물론 그렇다고 뭐 응? 내가 뭐 벗고 다니고 뭐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물론 내가 평상시에도 뭐그막 성적으로 좀 그러니까 뭐 교육적인 용어를 써서 얘기를 하지 뭐 응? 뭐 정말 응? 저급한 야한 농담 이런 거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아무래도 그 응? 뭐냐 인간관계를 위해서 정보는 알아 어떻게든 배우죠. 정보는 어떻게든 다 내가 습득을 하는데 뭐 내가 그거를 뭐 노골적으로 내가 뭐 여자를 밝히고 뭐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 근데 약간 예전에는 막 내가 너무 외롭고 그래서 차라리 연애라도 하면 좋겠다 했는데 언젠가부터 굳이 연애를 할 힘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둘중 하나인 것 같아요. 진짜로 내가 그냥 그뭐 진짜 연애 세포가 죽은 거거나 아니면 지금은 나 자신에게 좀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하다.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좀 그런 게 약간 뒷전이 됐을 수가 있는데, 물론 내가 그렇다고 응? 연애를 아예 안할 거는 아니에요. 뭐, 응? 뭐내 주변에 뭐, 응? 뭐나 소개시켜 줄 거면 뭐 소개시켜 줘도 되고요. 응. 그리고 뭐나 여자 사람한테 뭐 밥도 얻어먹고 뭐 그런 적 있어요. 몇달 동안. 응? 나름 응? 걔도 응? 나 여자 사람들한테 먼저 연락 받아보는 사람이야. 사실 이것도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너무 연락을 안 하는 성격이라서 그러지, 내가 얼마나 진짜 선톡을 못하면요. 최근에 이제 내가 이제 자살 예방 서포터도 활동도 하고 서울 청정대 활동도 하지만 누군가가 먼저 물어보는 게 있고 아니면 내가 뭔가 맡은 게 있어서 먼저 카톡 하는 거 말고는 진짜 사람들이랑 개톡을 안 해. 진짜 내가 사적인 개톡을 내가 먼저 하는 일이 1도 없거든요? 몰라. 그게 좀, 워낙에 내가 되게 대문자 I거든요? INFP 중에서도 INFP 네 글자가 다 대문자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선톡을 못 하는 거일 수도 있어. 아, 물론 나도, 그래. 나도 상상은 해요. 그냥 이 사람이랑 좀, 이런, 좀, 이런 거좀 같이 해보고 싶다, 응? 이런 데 같이 가보고 싶다, 응? 아니면, 이 사람이랑 밥 한번 먹고 싶다, 뭐 이런 생각 정도는 할수 있잖아.
근데 생각에서 끝나는 거야. 하여간 나는 좀 그래요. 내가 뭐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밀어내는 건 아닌데 먼저 다가가지를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요즘 약을 복용하면서 그냥 고민인 거는 딱 하나예요. 몸무게가 좀 많이 늘어서 몸무게가 좀 많이 늘어서 그거에 대한 좀 걱정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에서도 내가 차마 내가 먼저 말을 못 꺼낸 얘기긴 한데 요즘 너무 성욕이 없는 것 같다. 요즘 성욕이 너무 없어서 좀 그래 좀 억지로라도 좀그좀 남녀 많이 그 골고루 있는 그런 모임들을 좀 억지로라도 나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뭐 그래요. 억지로라도 뭐좀 그래 좀 약간 뭐 응? 손도 좀 잡고 뭐 그런 춤도 추고 뭐 그래야 되나? 근데 내가 춤을 못 추는데 뭐 어쨌든 최근에 내가 이제 그 커피와 관련돼서 공부를 좀 했어요. 우리 동네에 이제 바리스타 학원이 있어서 어떻게 이제 국비 지원을 조금 일부 받아서 뭐 하기는 했는데 아직 시험은 안 봤는데 근데 나는 그냥 커피를 좀 배워보고 싶었을 뿐인데 이게 배우려면 또 시험 연계 과정이다 보니까 결국은 또 시험을 보게 되더라고. 뭐 합격은 할것 같은데 그렇다고 내가 뭐 카페에서 누구 밑에서 알바를 할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 ADHD가 좀 그렇잖아요. 뭐 남이 시키는 그 진짜 맨날 똑같이 단순 작업 반복하는 거 이런 거 진짜 질려하잖아요. 이거로 내가 어떻게 견딜까? 이거 못 견딜 것 같거든요. 아무리 약을 먹고 뭐 그래도. 그래서 요즘 또글 감각도 좀 회복해 갖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약에 좀 적응하느라 내가 영상 작업 이런 거를 시간을 많이 못 써요. 그러다 보니 영상이 어쩌다 한번 올라가고 그러는데 이것도 좀 이제 페이스를 좀 슬슬 다시 회복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뭐 사십력사 컨텐츠나 그냥 몇달좀 쉬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좀 슬슬 다시 하지 않을까 싶네요. 뭐 어쨌든 오늘은 뭐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나는 내 생일이니까 일단은 좀 나의 시간을 좀 가져보는 걸로 하고요. 네, 그러면 다음번에 또이 치료 경과에 대해서 좀 너무 자주는 아니고 그냥 조금씩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약간 이런 거는 계속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지성인 여러분들,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